지금 막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자, 통계청이 내놨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네요. 3년 8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2.3%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넘게 올라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이후 소비자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을 기록한 것도 2018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주식시장 모두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을 억눌렀던 만큼 이제 또 경기 좋고 물가가 좋으니까 긴축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 말에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 한 해는 주식 투자하기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깊고 늘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더욱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객장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갑니다. 설용룡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화성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지금 집단 면역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 주간 확진자 평균이 5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때만 4만 명에 육박했던 프랑스도 2만 명대로 내려왔고 2만 명이 넘었던 독일도 1만 명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개인들의 이동이나 소비에 대한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신발 쪽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디다스 향으로 신발 OEM 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 향 물량이 지금 1분기 때 계속해서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때도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4월 달에도 지난달 벌써 4월 3월 달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도 그에 대비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작년에 발행했던 연구채 1,500억 원을 가지고 의류 공장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신발이라는 것에 좀 제한되어 있던 아이템이 의류까지 포함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면은 소비 회복 시기에 조금 더 큰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뭐 기저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작년 2분기 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에 소비 회복과 함께 올라온다면 기저효과로 YOY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실적이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엔터는 뭐 전일 종가 근처였던 18,000원 매수, 목표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좀 많아서 금요일날 특히 늘어나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물론 어제 이제 공매도 첫 재개에 따라서 뭐 코스피 상이나 코스닥 배우 종목도 일부 대부분이 이제 최근 급등했던 부분들을 공매도로 인해서 약간 매도세가 나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조금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뭐 다른 바이오나 그런 것, 성장주처럼 실적이 전혀 없이 성장 그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실적 기반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높은 거 확인을 하십니까? 차장님께서는 좀 유념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뭐 특히 이제 공매도 제기가 된 이후부터 네. 뭐 대차 잔고나 공모대 공매도 실행했던 내용들을 체크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크게 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뭐 오히려 대차 잔고가 해소가 된다라면 또 한 가지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대차 잔고가 높다 보니까 이른바 롱숏 전략에서 숏 대상이 되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고통을 좀 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최근 네. 의류 브랜드 관련된 뭐 태평양 물산이라든가 그런 쪽들이 롱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좀 급등을 나왔었고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간 롱으로 들어왔던 쪽들이 숏으로 변동이 바뀌고 전략이 숏이었던 쪽들이 롱으로 바뀌는 전략이 또 한번 반대급부로 생긴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